아름다운 자연의 도시 성층시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연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삼척 사투리왕 백정희 인사 올립니다. 아, 예. 삼척 사투리를 잘 하신다는 얘기인데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구수한 강원도 삼척의 사투리로 인사를 좀 해주시고 삼척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은 이런 곳이다. 네. 전국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삼척에 막한 놀러 와요. 삼척에 오시면요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첫째는 바다가 아주 깨끗해요. 바다 깨끗해가지고 해가 아주 쫀득쫀득한 게 너무너무 맛이에요. 그러니 저 정라지 이름 난데 정라지 알지요? 정라지! 정라지 가시면은 회 한 사람, 이까 회 한 사람 시켜요. 이까 회. 시켜가지고 미백을 잡숴봐요. 열매 기득 잡아줘도 계속 먹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맛이에요. 놀러오세요. 제가 기억나는 거. 네, 한 가지 더 자랑할 게 있는데. 또 있어요. 해봐요. 해봐요. 다른 데 가면 다 요즘 나물 있지요. 나물은 다 하우스사 짓고 이리잖소. 근데 삼척에는 아직까지 조일해가지고요. 서산에서 어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뜯어가 오고 밭에다 나무를 심가가 이고 이래가지 잡수잖소. 그러니까 삼척에 놀러 오시면은 무조건 다들 마카 나무를 한번 따듯이 싸가지고 와요. 5월달에 오면 나물이 계란이래요. 이래 강원도말 마카면은 전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걱정되더래요. 알아들어요. 막 한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 잘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들도 알아듣는데요, 뭐. 외국 사람도? 아이고, 눈으로 알고, 뭐, 입으로 알고, 뭐, 이래가지고 느낌으로 알지요, 뭐. 해가 쫀득쫀득하고, 먹다 힘들 뒹굴어져요. 맛있어갖고. 그랬어요? 야, 참 맛있어요. 오다가 와가지고, 아이고, 저 손에 안 먹기래.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와봐요. 예, 하여튼 말을 네. 짧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는 또 이 삼척 소개하는데 2시간 연설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짧게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근데 이곳에 왜 나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요 이래도 내가 이렇게 행복해 보여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를요 소금 많이 새겼지 않소? 생강향 소금 많이 새겨 먹었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머니 소금 많이 새겨가지고 신랑하고 싸움만 하면은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못살아 못살아 이러면 맨날 울었지 않소?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이래 먹다 보니까네 우리 어머니가 48년을 독수공부한 어머니래요. 뭐 촌에 뭐 남자가 있어 옆집에는 사도이고 저가의 큰아버지고 뭐 신우고 매 이래 뭐 남자를 비교할 수 있어. 뭐가 막 독수공부 50년이나 되게 하는 어머니인데다가 전화해가요 나는 신랑인데 못살아요 못살아 맨날 울고 이랬지 않소? 그래가 지금만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불효가 되는지. 그래가 엄마한테 효도 좀 하려고 엄마 좀 내가 맛있는 거 짧게 좀 해주세요. 야 알았어요 맛있는 거 사줄게. 뭘로 가자 하면 고백 아빠 못 간다 하지 않소?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엄마인데 여름 어제 노래를 한 곡 하려고요. 엄마한테 할라니 남새시랑 노래가 안 되나와 뭐 눈물도 막 쏟아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 여름 MC가 좀 얘기하면 하더래요. 예. 아이 혼자 얘기하면 뭐 방송 시간이 없어요. 야 알았어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어줬어요? 참 호르몬이가 사셨는데 특히 몸을 너무 속썩였대요. 특히 신랑하고 싸우면 밥인지 새벽인지 막 전화해가지고 나 못살아 못살아 하고 어머님 속을 너무 썩였대. 네. 그럼 어머니 오늘 계세요? 뭐 오셨어요? 네, 예, 우리 어머니가 힘이 없는 게 그래도 오늘 여 나오시면 우리 어머니가 내가 노래 사람 오늘 와 뽑히면 우리 어머니가 100살까지 상태 했지 않소? 그래가지고 한마디를 하면 100마디 1000마디를 하니까 이 MC가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머니가 오셨냐고 그랬는데 무슨 답이 그리 길드래요? 어머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설명 자세하게 해줬다 하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셌어요. 저는 됐어요. 그렇죠. 어머니! 네. 마이크 잡은 어머니! 예. 아이고 어머니. 예. 딸이 누군지 알지요? 예. 딸이 있잖아요. 노래자랑에서 5,000명을 뚫고 이 무대에 섰어요. 예. 딸이 자랑스럽지요? 예. 어떤 딸이에요? 딸이 딸 자랑 때문에 딸 자랑 좀.
잘했어요. 그런 잘했습니다. 엄마는 말씀이 없더래. 딸은 말은 많은데 엄마는 말이 적다니 없더래. 그 엄마한테 얘기해봐. 진짜 미안했다고. 엄마, 옛날에 잘못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잘할 나이. 엄마가 너무 나이 드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잘할게요. 오야, 네. 엄마인데 마치려고 여러 어머니들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박상철의 울 엄마. 그게 얼마나 어려운 노래인데 그런 걸 한다고. 그게 엄마 그게 박자도 어렵고 그게 박상철의 노래가 얼마나 어려운데. 박상철은 또 삼척 가수잖소. 그러다가 딱 뜻이 좋아요 그 노래가 아주. 그러니까 차차히 박수 박자 잘 지켜서 네. 잘 해봐요. 네. 자 그럼 준비됐어요? 네. 우리 왜 이런 걸 환자처럼 왜 이런 걸 들고 왔습니까? 이건 뭐야? 아주 작정하고 왔다 이 뜻이. 땡해도 집에 안 가려고 작정하고 왔다. 작정하고. 그래서 이걸 들렀구나. 네. 네. 아파서 들른 건 아닙니다. 작정을 하고. 네. 자 그러면 준비됐어요? 네. 고무신도 신고 백고신도 신고 좋아요. 의상은 누가 해준 거예요? 아이고 어제 저 명동 타운 3층에 가면 비싸요. 그거 샀어요. 아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연습 때 발견 노래가 그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응원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엄마 갑니다. 까봐 편도들고 있었는데 땡이 안 나왔더래요. 통과했어.